대기업 화장품 일부 매장에서 고객의 할인 쿠폰을 몰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객 개인정보까지 도용해서 화장품을 싸게 산 뒤 중국 등지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 내부 직원의 고발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장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품 대기업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종종 이용해온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적립한 할인 쿠폰을 이용하려고 봤더니 자신이 모르는 새 누군가 써버린 겁니다. 할인 쿠폰이 발생했다고 빨리 사용하시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썼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쿠폰을 쓴 것은 아모레퍼시픽 가맹 매장의 사장. 5개월가량 쌓인 A씨의 쿠폰을 이용해 150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싸게 구입했습니다. 정작 A씨는 이 매장을 간 적도 없었습니다.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간 적이 없는데 대체 누가 쓴 거냐. 그러면 명의등록으로 신고해드려요? 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아모레퍼시픽 매장은 이용객을 상대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해당 업체는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고객들에게 각종 할인 쿠폰과 적립금 사용 알림을 보냅니다. 그런데 매장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른 매장 이용객 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수한 고객 정보로 할인율이 높은 VIP 클럽에 가입해 제품을 싸게 산 뒤 중국 등에 되팔아 차익을 남긴다는 겁니다. A씨는 놀란 마음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이런 매장이 한둘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다 그렇게 안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문제 사실을 인정하고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는 경찰에 신고해도 번거롭기만 할 뿐이라며 합의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줄 테니 그를 내려달라고 회유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4년 전에도 회원정보 도용이 적발돼 대책을 약속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직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